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차박도지. 호이 쭈리. 안녕하세요. 호이로운 캠핑 생활의 호이 쭈리입니다. 7월 말에 촬영했지만 가을이 더 좋을 것 같아 이제서야 업로드하게 된 도지입니다. 좁은 길을 따라 정말 오지 같은 곳으로 들어가면 숨겨진 노지가 나오는데요. 물놀이 금지 현수막까지 생겼지만 캠핑은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캠핑클럽에서 처음 등장한 장면이죠. 금강 가운데 솟은 용담섬 바위가 유명한 노지입니다. 신기하고 멋지지 않나요? 바위를 바라보고 우측으로 돌면 넓은 노지가 나옵니다. 조금 더워 보이죠? 그래서 아래 추천드립니다. 전면에 강을 바라보는 뷰는 정말 좋아요. 이쪽에 나무 그늘이 약간 있습니다. 알박기의 처참한 모습. 수심이 깊어 입수는 절대 금지라고 합니다. 이쪽에 나무 그늘에 좁은 공간이 있어요. 작은 텐트로 그늘에서 미니멀하게 캠핑이 가능합니다. 카라반에서 발전기를 사용 중인데 조금 시끄럽네요. 나무 밑 공간이 좁지만 그래도 길게 퍼져 있습니다. 화장실은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뒤쪽으로 넓은 노지가 이어지는데요. 안쪽에 많은 캠퍼팀들이 모여 있네요. 이쪽이 조금 더 평평하고 나무 그늘도 조금 더 있어서 인기가 많은가 봅니다. 시설이 아쉽지만 1박 정도 놀기 좋을 것 같아요. 저 바위가 용담섬 바위입니다. 입구에서 들어와서 좌측길로 가면 화장실과 캠핑할 수 있는 노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도 차박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네요. 여기보다는 방금 전에 본 안쪽 명당이 좋아 보여요. 화면 우측에 보이는 건물이 화장실입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요? 물이 나오지 않는 화장실입니다. 아까 본 간이 화장실보다는 깨끗했어요. 이쪽은 신용담교에서 보이는 곳입니다. 비가 많이 왔던 지난 여름 용담댐 방류로 인해 지형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정리가 되어 넓은 자갈밭 노지가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촬영했지만 가을에 캠핑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클린 캠핑 아시죠? 채널에 구독하시면 더 많은 캠핑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